마을에 병이 들고 있단 말을 들으셨죠? 도움이 필요해요. 촌장님과 얘기를 마쳤다면 절 찾아와주세요. 딜리스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젠파이크 씨.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딜리스도 몸이 꽤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하, 축제날 힐러즈 앞이 난장판이길래 조금 무리를 했더니 저도 그만 열병이 걸린 것 같아요. 명색이 힐러인데 몸이 좋지 않은 모습 보이다니 좀 민망하네요. 다들 내색은 안 해도 많이 불안해하실 텐데 말이에요. 저까지 아픈 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비밀이에요. 아, 힐러님, 이렇게 마음씨 좋은 딜리스. 아차, 또 멍하니 있었네. 잠깐 정신을 팔아도 이렇게 멍하니 있게 됐네요. 아, 그러니까 파우스치 열병 증상이 조금 호전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며칠간 대장간이를 손에서 놓고 계시다니 오늘은 잡다한이를 도와주러 다닐 정도로 나아지셨다라고요. 저도 힐러집에 오시는 분들께 가진 약들을 전부 처방해드렸지만 딱히 열이 내린다든가 병세가 호전되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쁘신 거 알지만 방문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촌장님께도 전에 듣긴 했지만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야, 퍼거스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워스 씨가 로젠파이크 씨의 팔을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물었고. 피가 났었어? 우리 밀레시아한테? 어우, 밀레시아, 이거 내 캐릭터야. 어? 그 다음 갑자기 파워스 씨의 병세가 순간적으로 완화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병세를 다 낫게 하는 방법은 모든 NPC들이 밀레시아님을 한 번씩 물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팔 좀 대주세요. 이러면 완전 사이코패스지 이건 좀. 어쩌면 혹시 모든 사람들을 밀레시네의 팔을 물어버리는. 확산은 없지만 혹시 로젠파이크즈의 피가 파워스 씨의 병세를 순간적으로 완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요? 로젠파이크즈는 병에 걸리도 죽지도 않는 우리와는 많이 다른 존재니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장난으로 해본 말인데 이거 진짜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야, 저기 죄송하지만 로젠파이크즈의 혈액을 조금만 뽑아도 될까요? 마을 사람들 병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요. 무리한 부탁인 거 알지만 부탁드려요, 로젠파이크씨. 알겠어, 줄게. 아, 피 뽑았어. 자, 피 뽑았어. 고열에 시달리 이상 행동을 보이던 티르코네의 사람들이 생각나 팔을 걷어 딜리스에게 내밀었다. 정말 감사드려요, 로젠파이크씨. 자, 약간의 혈액을 뽑아서 병에 조심스레 담았다.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로젠파이크씨. 저는 지금부터 주신 혈액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들어볼까 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를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도와주겠어. 알겠어. 저희 부탁이라면 거절한 법이 없으시네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열병을 완화시킬 치료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재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인데 라바고치 5개? 라바고치 떡상 갑니다, 여러분들. 빨리. 라바고치 떡상 갑니다. 와, 라바고치가 필요해요? 지금 퀘스트 얼마나 진행인지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디서 보는 거였죠? 퀘스트 보는 거? 챕터 정보. 자, 지금 뭐야? 아니,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 이렇게 10% 정도밖에 안 했다고? 와, 진짜 길다 이거. 오늘 깰 수 있을까 이거? 대박인데? 오늘 방송 깨면, 이거 방송하면 오늘 방송 쉬어야겠는데 이거? 엄청납니다 지금. 와, 엄청납니다. 메인스트림 엄청 긴데 이거? 자, 지금 라바고치 아마 떡상 할 겁니다. 라바고치. 자, 개당 27,000원 내고 있고요. 와, 엄청 비싸지고 있죠. 지금 사야 합니다. 지금 사야 돼요. 와, 이거 10%?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나 점심 어떻게 하지? 하, 나 점심 먹어야 되는데 망했다. 점심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니, 점심 먹어야 되는데 망삐인데 이거 왠지. 자, 보겠습니다. 불안한 조치. 자, 라바고치 5개 이미 얻었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오셨어요, 로젠파이크씨. 손에 드신 건 라바고치군요. 하나 둘 셋 넷 5개 맞네요. 이렇게 빨리 구해줄 줄 몰랐는데 정말 대단해, 로젠파이크씨. 콜록콜록. 자, 아참, 구해오신 라바거치는 저에게 주시겠어요? 실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지만 특수한 약품과 함께 사용하면 라바가 고치를 만들 수 있는 특수한 점액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점액질을 통해 치료제에 필요한 영역을 만들려고 해요. 로젠파이크씨가 라바거치를 구하러 간 사이 로젠파이크씨 혈액에 대해 조금 알아봤어요. 그새 열을 내는 약품들과 비슷한 성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지? 만능 치료제 로젠파이크. 열병 현상을 억제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기존 약품들로도 열병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역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지료 또 있네요. 계한버섯 떡상 가자! 이런 계한버섯 갑니다. 몇 시야 지금? 아,
야, 개 한번 사자. 개암 버섯. 개암 버섯. 여러분 이거 떡상합니다. 떡상이에요. 떡상 이거. 어? 아, 지금 올라 떡상하고 있습니다. 자. 자, 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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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밤에 한번 개암 버섯 얻으러 가야겠다. 개암 버섯 모습 구해야겠군요. 어떻게 감사히 드려야지. 자, 개암벗을 건넨다. 개암벗 식용으로도 요리에 쓰이지만 특수한 효능은 이렇게 약재로 쓰인다고 해요. 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감사드리 로즈 백씨. 자, 이런 병 저런 병 다 보았는데 이번 열병은 정말 처음 본 열병이에요. 원이 무엇인지도 어디서 시작된 병인지도 알 수가 없는. 다행히도 로즈 백씨 덕분에 잠시나마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울한 이야기 잊지 말고 마저 치료제 만들어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료는 블러디 허브예요. 지금도 충분히 약간이 발휘되고 있지만 치료제술의 역할은 조금 부족합니다. 블러디 허브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증폭되거나 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블러디 허브 20개만 구해줄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는 로젠 파이크씨. 아따, 블러디 허브 농장하겠네요. 나도 농장에 블러디 허브 있지롱. 블러디 허브 20개쯤이야 금방이지 뭐. 자, 블러디 허브를 채집해봅시다. 파트너 소환해서. 아아, 실수! 다시 한번. 자, 블러디 허브 렛츠고! 20개. 어, 휴즈러키! 어,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거 센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한 번에 나오죠? 아주 좋죠. 오케이, 한 번에 나오고. 20개 됐니? 아, 20개 됐어요. 오케이, 바로 나갑시다. 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저녁 때까지 깨겠는데 이거? 아이고, 이거 깰 수 있으나? 블러디 허브를 다 구해오셨나요? 마침 치료제도 거의 완성되어 있어요. 시간 딱 맞춰 오셨네요. 자, 치료제를 만들어 사용하면 생명력을 회복시켜준 효과가 있어요. 이로써 모든 재료가 다 모였네요. 로젠 파이크 씨 덕분에 한시를 놓을 수 있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도 당분간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고요. 하지만 걱정이에요. 치료제가 다 떨어지거나 또다시 병세가 악화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원인을 알아봐 주신다면 한결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제가 힐러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건 좋지만 무엇보다 로젠 파이크 씨가 다치거나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자신의 건강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말하는 사이 치료제가 전부 완성되었네요. 아직 만들어야 할 양이 더 많지만 우선은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치료제를 던컨 촌장님께 전해주시겠어요? 저는 이 치료제 더 만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도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로젠 파이크씨. 자, 치료제 나왔습니다. 열병 치료제. 임시... 야, 퍼거스가 이렇게 또 도움이 되네요. 이걸 퍼거스가 이렇게? 이렇게 도움 준다고? 가자. 던컨! 아, 로젠 파이크. 이야기는 전에 들었네. 그게 바로 치료제인가? 자, 약병을 조심. 이 치료제는 딜리스와 이야기하며 사용하도록 하겠네. 자네의 피로 만든 약이라니. 피를 먹어? 내가 너무 늙은 것이 도무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먼. 알다시피 우리의 선대인 파롤론족은 전투와 전염병으로 대부분 사망했다네.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의 열병이 조금만 더 심해지 된다면 모두 두려워하게 될 것이 뻔하다. 자... 치료제가 있다니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나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 재료가 찜찜하다가 그런 건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말게. 자네가 이렇게 쉽지 않은 도움을 매번 주는 것을 나는 무척 고맙게 여기고 있다니. 하지만 이런 일들을 자네에게 너무 큰 짐과 책임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니. 뭐 높아시면 좋겠지만 말일세. 소중한 물건이 잘 쓰겠네. 마을이 이 지경이니 바깥에는 별일이 없는지 걱정이 되는구만. 혹시라도 상황이 나빠지나 알려주겠네. 만들어진 치료제는 잘 쓰겠네. 나머지는 자네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지. 정말 고맙다네. 자, 봅시다. 티르코네의 상인 네루? 네루? 티르코네의 상인? 네루라는 상인이 있었나? 제 교역소. 여러분들 이렇게 더빙하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얼추 지금 더빙하면서 해봤거든요. 뭐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어제 방송하실 때 벨트 미션 돌던 애 그 배수혜진이요.
자 내루 거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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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 거기 밀레시아 니마 기다려보셈. 니마 니마 로젠파이크이심? 저기 아프던 대장장이 아저씨 거기 수염나 아저씨 님이 낫게 한거 맞으심? 맞는데 그렇삼? 역시? 어떻게 한거임? 막 이케이케 하면 되는거삼? 손바닥을 침이 뱉어. 으잇? 이걸 막 바르면 됨? 그럼 나음? 아니면 막 오케이함? 그 인프도 요새 시름시름 열이 나는 것 같으심. 한번 만져보삼. 에잇 에잇 왜 모름 이렇게 뜨겁잖음. 천연병이 도는 것 같은데 약이 있으면 떼돈 벌 수 있는 거 아님? 내루 부자 되고 싶삼. 킁킁 내가 지켜봤는데 밀레시아한테는 항상 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삼. 피로 만든 약이라는데 말이때 사실임? 밀레시아 뭔데 막 병을 낫게 함? 님 모임? 인프가 달라면 줄 거셈? 어이가 없네. 아 초딩 자식이 말이야 어디서 감히 지금 뭐? 초딩 자식이 지금 사람 귀찮게 하고 있어. 자 발달린 소문들. 용사님 요새 많이 바쁘신가?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들려줄 거죠? 트레이시 오졌고요. 인프 인성. 더빙하면서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 설문조사 지금 제가 코 상태가 약간 좀 막혀있어 좀 안 좋긴 한데 하면서 하는 게 낫습니까? 그냥 조용히 하면서 게임만 할까요? 조용히 게임만 해 임마! 아, 그런 느낌인가? 자 보겠습니다. 자 트레이시랑 말해볼게요. 뭐야 이건 또 선택지에 관해. 오 여기 나오네요. 메인스트림 진행 중 그런 선택지에 따라 최종 클리어 하면 추가적인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자 여기부터 선택지가 달라지네요. 조용히 하면 더 재미없죠.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 왔어. 금방 왔네. 근처에 있었나봐. 얘기하고 싶은 일이 뭔지 궁금했지. 말투가 일단 말투가 뭐야 대체. 응? 내 말투? 아 용사님을 찾는 트레이시의 연락을 말하는 거야?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재미가 들려서 말이야. 계속하게 되네. 호호. 뭐 불만 있는 거 아니지? 여기 계속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줘. 알았지? 으흠 콜록 사실 기껏 부르긴 했지만 별일 아닌지 긴가민가 한데 말이야. 혹시 봤을까? 요즘에 이상하게 동물들이 우르르 다녀. 위험한 녀석들인가 좀 봤는데 온갖 놈들이 섞여서 다니는 것 치곤 유별나게 흥포하지도 않은 것 같고 산책 삼아서 좀 순찰을 해볼까 했는데 내가 요새 감기 기운이 좀 심하게 있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났지 뭐야. 아주 다 부려먹네.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동물들이 있는지 봐주겠어? 그 왜 너 요상한 일들 잘 계산하지 않았죠? 어? 나도 궁금하긴 한데 역시 좀 무리인 것 같단 말이지. 뭐 그냥 천년 묵은 검은 그리즐리 베어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녀석들이 급하게 간 거라고 생각해 되겠지만 말이야. 어쨌든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봐줄 수 없을까? 자 확인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하하 그럴 줄 알았어. 좋아 좋아 일단 용사님이니까 덤바튼 가시는 길에 한번 확인 부탁해용. 아 기분 안 좋아. 어 류크님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어서와요. 자 길 잃은 동물들 살피기라고 했는데 과연 길 잃은 동물들 뭐가 나오죠? 설마 이상한 애들 나오는 거 아니지? 어? 길 잃었니? 너 길 잃었니? 아니구나. 미안. 어 양 누워있어요. 혼자 있기에 너무 작은 동물이다. 새끼로 보이는데 죽은 걸까? 아니면 동물이 맞나? 자 동물 접근한다. 뭔가 수상하죠? 자 길가에 동물들. 어 일어났어. 사방에 뱀들이 나타났다. 공격해온 뱀들을 처치하자. 어 뭐야 자식들아 뱀 자식이 따샤. 아야 설마 독 걸리는 거 아니겠죠? 설마 독 걸리지 않겠죠? 따샤 하야. 어 뭐야 계속 나오네. 무기를 낄 수밖에 없구만 이거. 이 사운드는 들리나요? 삼덕크 들리나요? 뭐야 뱀들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뱀 처치사 뱀 처치해드립니다. 죽어! 뭐야 점점 큰 뱀들? 죽었!
오케이. 왜 이렇게 뱀들만 나오는 거지 지금? 따샷. 오 뭐야, 엄청나게 거대한 컴보. 와 진짜 그대. 와 뭐야 왜 이렇게 에헤이 이러면 안 되지. 너희는 죽었다. 파이널 히트. 그래봤자 파이널 히트 앞에서 뭐 말짱 도루묵이지 뭐. 어? 자 로젠파이크님, 어 체리나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마르헤드? 덤바트방에서 마르헤드가 달려온다. 마르헤드 대화해보자. 자 대화해볼까요? 어딨어 마르헤드 어딨어. 아시구요. 아 이제 이거를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놓자. 활성화시키고 좋았어. 자 말에 대한 대화. 밀레시 아니 로젠파이크님 괜찮으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전투 직후에 나눌 만한 인사는 아닌 것 같군요. 저는 테유두잉에 있다가 페아에게 연락을 받고 왕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젠파이크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도 전해드렸고요. 타라를 오기 전엔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에레미님도 로젠파이크님의 안위를 걱정하시고 제가 느끼기에 최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서 일단 동행을 위해 티르코닐로 가던 참이 가던 길입니다. 서두르기 위해 필요한 남겨두고 왔는데 엇갈리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다 끝내놓고 와씨. 나 아, 그것이 로젠파이크니 왕성을 떠나신 이후에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만 거기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파르홀로의 저주가 되살아났다는 말과 함께 밀레시아의 피를 얻으면 병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괴의 소문도 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인프시 아 죄송합니다. 그 초등학교 입이 그 가벼워가지고 고할 테면 진짜 어? 상당히 놀란 것 같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아니 피가 약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치료제란 말씀이십니까? 효과도 있고? 저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폐하께서는 소문 때문에 로젠파이크님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출발한 것인데 심지어 사실이라니. 일단 폐하께서 제게 명하신 것은 로젠파이크님과의 합류와 동행, 소문의 조사였습니다. 이제는 원정대의 이름이 확실해졌네요. 로젠파이크님이 동의하신다면 왕성으로 돌아가기 전 그 약에 대한 것이나 다른 마을 상황을 함께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로젠파이크님의 호위 역할을 도와주는 게 좋겠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덤바튼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셨다는 약의관에서 물을거리면 힐러 집을 바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바로 이동하도록 하죠. 빠르게 소문들을 확인하고 폐하께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자. 덤베룬. Let's go to 덤베룬. 뭔가 더 재밌어졌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덤베룬 마누스한테 가도록 하죠. 덤베룬 라임 무엇. 자 먼저 와있고요 마르헤드. 자 힐러. 상대를 뒤지는 정신이 없어 보인다. 뒤를 돌아보자 큰 소리 쳤다. 글쎄 해열제는 지금 다 떨어졌다니까. 팔준 넣어놨고 허브도 머지않아. 어? 너 로젠파이크잖아. 마침 잘았네. 혹시 뭐 남는 허브 그런 거 없나? 열을 내리는데 잘 맞는 약이라든가 한 거 말이야. 그래 열을 내리는데 도움되는 굳이 약이 아니라도 돼. 요새 감기 같은 게 유행인가 본데 사람들이 무슨 저주가 걸릴 내릴 거라는 등 죄다 불안해하며 약을 사두고 있어. 다른 곳에서는 이미 환자들이 많다는 말도 있고 열병이야 사실 드문 병은 아니잖아? 근데 어째선지 파르올론에게 퍼졌던 저주가 돌아왔다는 말이 돌아서 난리도 아니야. 파르올론에게 퍼진 저주. 나야 장사가 잘 되니까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닌데 정말 큰일이 나나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그쪽 기사님은 원래 아는 분인가? 이분 걸 보니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 것 같은데 로젠파이크와 동행이라면 좀 마음이 놓이네. 기사는 아닙니다만 마음이 놓인다면 다행이군요.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말이지 로젠파이크는 사실 큰 걱정은 안 되긴 하지만 몸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밀레시아는 워낙 튼튼하잖아. 병에도 안 걸리고 맞다 그렇네. 저주인지 뭔지에 걸리면 보통의 약은 듣지 않지만 밀린 시간에 뭐 병이 안 걸릴 테니 어쩌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에 돌더라고.
나야 물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헛소리는 집어치우라고 하지만 아직 큰 일도 없는데 그런 말이 도는 게 영 찜찜하단 말이지.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하는 말이야. 알아둬. 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력한 실력이지만 폐하를 모시는 몸. 폐하의 소중한 분을 지키는 것 저희 일임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갑자기 엄청나게 바빠져 버렸어. 둘도 감기 조심하라고. 무슨 병이 걸릴지 모르니 손도 잘 씻고 말이야. 아, 말랑이게 손 한번 알코올로 해봤어. 일단은 왕국의 대단한 분이 함께라니 든든하구만. 네, 폐하의 뜻과 행동을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폐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로젠파이크님께 예방이 될 만한 약이 있습니다. 폐하의 명을 받고 몇몇 지역에 나눠드리고 있어요. 뭐지? 경직땡이세가 말을 덧붙였다. 감사하게도 로젠파이크님이 ALM 폐하님을 돕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은 덕분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나마 조치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 왕국에서 예방약을 나눠준다고? 일단 심상치 않은 병이 돌긴 하나보네. 로젠파이크가 왕성에 드나드나 바쁘단 말이 사실이었나 본데. 이것도 재밌겠군. 이거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는걸? 아니, 나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지? 나 농담이야. 병이 퍼지기 전에 대비가 빠르네. 준비돼서 나쁠 거 없지만 감사히 받겠어. 고마워. 이건 꼭 필요해질 때 용이나 쓰도록 할게. 그럼 난 재고 확인이나 마저 해볼까? 자, 말을 해도 뭐죠? 갑자기 자기가 가로채더니 갑자기 예방병을 나눠줍니다. 뭐죠? 왕국 쪽 점수 달라는 건가? 역시 이곳까지 그런 소문이 퍼졌군요. 이상한 일입니다. 로젠파이크님이 티르코니엘에서 실제로 약을 찾은 시점보다 소문이 퍼지고 있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아까는 로젠파이크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 임의대로 행동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덤마트는 국경에 위치한 곳. 폐하께서 신경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좋은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싹을 진짜! 로젠파이크님이 폐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래서 그만... 아, 이 자식 이거 왠지 안 이런 거 안 좋아. 이런 거 다음엔 동의 얻으라고 해야 돼. 이거 이해해 주시는 건가요? 정말 이해가 아니라 동의를 구하라고 임마.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지난번 베인이라는 자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마음에 초조함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저 자신에게 보이려고요. 어쨌든 아까는 저답지 않은 충동적으로 그만. 제가 경솔했습니다. 다음엔 로젠파이크님의 동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네, 파르올론족을 덮쳤던 저주라는 소문. 열병에 붙이기에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윌리시안에 대한 부분들. 로젠파이크님이 보신 내용, 멸망으로 이끌었던 저주. 그게 이걸 뜻하는 거라면. 덤마트에서 가까운 소문이 모이고 퍼질 만한 곳. 이맨마에 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힐러에게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힐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o 힐러! 리맨 마하! 어? 이맨 마하. 여기 부문으로 가겠지? 자, 이맨 마하 아그네스와 한번 대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man!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맨 마하로 가볼까요? 이맨 마하. 아, 이번에는 보니까 메인스트림이 상당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일단 좋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 단축상 뭐 빠르게 전개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설명, 이렇게 밑밥을 깔고 뿌리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자, 퀘스트가 많을수록 뭐 좋습니다.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역시 밀레시안 잡기 위해서 애들이 다 모함을 하는 것 같아. 적들이, 아, 그 빌런들이. 자, 아그네스와 대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머, 로젠파이크시네요. 오랜만이에요. 일을 도와주러 오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좀... 동행하신 분은 기사이신 건가요? 이것뿐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곳에는 어떤 일이시죠? 허브. 자... 소문이요? 아, 저주 말인가요? 그래요. 로젠파이크시기에도 들어갔을 법하네요. 사실 저도 그런 소문을 듣고 약재를 챙기러 덤바튼 근방까지 다녀보다가 감기 걸렸지 뭐예요. 너무 무리해서 아픈 건가 싶긴 한데 콜록. 여기에서 덤바튼 근방까지면 약재를 구하러 가긴 확실히 좀 멀군요. 그러니까요. 힐러의 집인데 정작 제가 이렇게 아프니 사람들에겐 영 못 믿어온가 봐요. 겨우 만든 약은 물론이거니와
모처럼 챙겨둔 허브를 도통 상하지 않네요. 양은 어차피 듣지 않는다면 민간요법이라도 알아봐야겠다더니. 민간요법이요? 네, 민간요법이요. 로젠 파이크치 밀레시안이셨죠? 당신들은 좀처럼 아프지 않다고 병의 답을 당신들 종족에서 구하려 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럴 수가! 우리가 백신이 되는 건가? 저는 그런 미신 같은 말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딱히 자세히 입에 담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미신 같은 말이요? 아니 그보다 병의 답을 밀레시아에게서 얻다니요. 저도 잘 몰라요. 힐러즈 앞에서 그런 헛소리 하는 예의 없는 사람들이 말을 흘려들었어요. 근이 대장님께 물어보는 거 어때요? 저보다야 훨씬 많은 걸 아실 거예요. 이 맨말 근이 대장이나 근이대가 주의를 기울일 정도의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뭐 충분히 그런 일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치안에 관한 일이니까요. 그분이라면 아마 모를래야 모를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로젠 파이크시도 기사님도 저보다는 근이 대장님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기사가 아 알겠어요. 기사 비슷한 분 어쨌든 저에게 더 묻지 마시고 보시다시피 저도 지금 상태가 나쁘거든요. 자 치료제를 건네주자. 자 치료제 하나 건네주고요. 이게 뭐예요? 약? 저에게 주는 건가요? 탈할 구강패가 상황이 어려운 이들을 살핀다더니 제가 그 덕을 볼 줄은 몰랐네요. 이건 잘 챙겼다 쓸게요. 고마워요. 배아께서는 아픈 이들이 없길 바라십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원인도 찾아보는 중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빨리 낫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는 근이 대장님께 물어보세요. 소문이라고는 해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아이던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근이 대장 이퀄 아이던. 근데 영주 죽었잖아. 이거 스포일러인가? 영주 죽었는데 어차피 여기 들어온 거 자체가 스포일러야. 영주 죽었는데 그럼 얘들은 누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이거는? 자 이쯤에 한번 코 한번 풀어주고 G처럼 여기저기 빤스런 시키는 것 같아. 자 아이던 뭐지? 안녕하십니까 근이든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뭐야 안녕하십니까 근이대장 아이던입니다. 로젠파이크님이군요. 여긴 혹시 어쩐 일로 혹시 무슨 일을 겪으신 겁니까? 거기 계신 분은 휘장을 보니 왕국의 기사시군요. 잠깐 혹시 폐하의 호위병입니까? 네 마르헤드라고 합니다. 기사는 아니지만 미력하게나마 폐하를 모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마의 근이대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듣던 대로 정말 기사다우신 분인 것 같군요.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사가 아니신가요? 의뢰군요. 의외로군요. 왕성에서 일하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송구합니다. 로젠파이크님이 곁에 든든한 분이 함께 계시다니 다행이군요. 서로 칭찬 한번 해주고 근이대장으로서 하기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최근 도시의 치안이 좋지 못합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로젠파이크님께 동행시킨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 전염병 때문입니다. 아직도 도시에서 크게 발병한 자는 없습니다만 비이성적으로 구는 무리가 있습니다. 비이성적으로 구는 무리라면 설마 밀레시아에 관한 것입니까? 알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밀레시아에 가지고 있는 힘이 병을 낫게 한다는군요. 불사의 힘이 담겨있다며 동물의 피를 사고파는 기행으로도 모자라. 동물의 피를 사고판다고? 주영팡님 어서오세요. 테사비 인간이 아니 류트서비입니다. 불순한 의도로 여행자들에게 접근하고 납치까지 꾀한 애들이 있다고 전합니다. 납치라고요? 네 아직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 일이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순찰을 평소보다 강화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밀레시안들의 행방을 모두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니까요. 밀레시안을 납치한다고 지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쩐지 다들 지쳐보이는 것은 그 때문인가 보군요. 그렇게 느끼시다니 송구스럽습니다. 밀레시안 중엔 강한 자들도 워낙 많기에 이런 일이 의미 없지 않냐고 하는 말도 있으면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개 중에서 어리고 약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강한 자들은 없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아,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강해지죠. 네, 본인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요. 어쨌든 순찰을 한동안 계속해서 지금처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이성적으로 행동한 자들이 어떤 약한 이들을 노릴지 모릅니다. 수상한 이들을 가까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동물들이 무리진단 보고도 심상찮게 들어오니 두 분께서도 금방을 다니실 땐 주의하십시오. 수상한 이들이 실제로 목격됩니까? 그렇습니다. 약초를 줍는 명목으로 이곳저곳에 모여있습니다. 밀레시안들의 동성과 겹치는 곳에서 주로 목격되는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방이 될 만한 약을 로젠파이크니 이 도시의 힐러에게 전하셨습니다. 근이 대장님께서 알아두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지적세 쓰일 수 있도록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자, 근위병 한 명이 눈치 본다고? 그럼 전 다음 순찰 시간이 와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땡큐. 2005년사 NPC와 2018년사 NPC 만남. 진짜네?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NPC는 2005년에 나온 NPC입니다. 왼쪽에 있는 NPC는 2018년도 산 NPC입니다. 정말 폴리곤 차이가 엄청 뚜렷하죠. 엄청납니다. 폴리곤 차이가 진짜. 텍스처 폴리곤은 엄청 오지죠. 누워져도 잠 밀리채는 건들려 하다니 과연. 자, 마르에 대한 대화. 흠. 역시 이메마에도 소문이 빠르게 퍼져 있네요. 생각보다 너무 소문이 퍼진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애초에 폐해가 걱정되시는 것도 그렇고 소문이 한 곳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단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곳은 군위대가 순찰을 단대히 하는 것 같으니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도 한 번쯤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밀레시안 분들이 자주 갈 만한 곳, 이곳에서 힘의 경지를 더 높일 수 있는 시험을 치른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을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승단 시험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승단 시험장, let's go, let's go. 아, 코가 너무 꽉 막혔어, 이게.